시청 안에 마련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시민들의 묵묵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시청 직원들의 단체 조문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와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쪽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단 채 국화꽃을 놓고 묵념하는 조문객들 속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지는데요. 희생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힙니다. 조문객들은 한쪽에 마련된 포스트잇과 방명록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또 먼 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추모와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직원 5명이 상주하면서 헌화용 꽃 전달 등 분향을 지원합니다. 이제는 세월호라는 말만 들어도 비통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어린 학생들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수의 희생자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시민들의 뜻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의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의정부 시정뉴스 오정현입니다.